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네, 제게 꿈은 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. 연기자 지망생으로, 연기자 활동할 때도 쇼호스트 지망생으로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이 제게 눈명처럼 다가왔기 때문인데요.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반도 세계평화 DMZ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외모뿐만 아니라 재능과 품격까지 겸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이제 저 윤정은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평화홍보대사로 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